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너무 화사한 아이들 소개 한번 해드려 볼게요. 제가 오일장, 우리는 여기 소도시다 보니까 오일장이 있어요. 오일장에 가야지만 이런 꽃들을 제대로 만날 수 있지. 동네 꽃집에 별로 거의 없어요. 이런 꽃들이. 내가 3단 앵초, 그거, 마라고데스 앵초, 그걸 제가 키우고 싶어가지고 제가 찾아봤는데 없어요. 우리 동네에 그런 것도 없는 동네예요. 못 살아. 그래서 어제 신랑이랑 둘이서 시장도 볼겸뭐 사러 갔다가, 저는 제볼 일이 따로 있잖아요. 시장 가면 그냥 가나요? 꽃도 보고 또뭐 다른 것도 사고 그런 거죠. 어떻게 시장만 딸랑 봐서 올수 있나요? 우리 꽃님들은 안 그러잖아요. 어디 가면 꽃뭐꽃 꽃은 꼭 보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꽃 파는 곳에 들러갔더니, 이거 비댄스라고, 비댄스에, 얘가 비댄스거든. 얘는 추위에 엄청 강한 아이예요. 완전 겨울에도 밖에서, 노지에서, 자랄 만큼, 강한 아이거든요. 그래서 얘 하나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얘는 아네모네라 하죠. 아네모네. 얼마나 얌전한지. 제가 너무 얌전해서 이 색깔을 가지고 왔잖아요. 전혀 네모 같지 않는데, 아니, 이름이 아네모네예요. 정말 얌전하죠. 어느 한순간에 확 폈더니 또 해진다고 이렇게 살짝이 얌전하게 오므리네요. 그리고 요 시클라멘은 흔히들 화려해서 많이들 키우죠. 작은 포트예요. 얘는 작은 포트. 얘는 4,000원짜리예요. 얘는 4,000원. 요 비댄스 얘들은 3,000원. 그리고 이게 축축 늘어진 이 사랑초 좀 보세요. 제가 사랑초 이거 키우려고 봤더니 이렇게 늘어지고 힘이 없고 그늘에서 자란 표시가 막 나죠. 이거 요거는 두 포트에 5,000원 주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키우다가 이발을 확 해버리고 싶은 그런 수준의 사랑채예요. 그래도 꽃대는 몇개 나와 있네요. 색감이 햇빛을 좀 보면 잎이 보라보라한 그런 사랑채예요. 이거는 두 포트를 합식해서 키우면 될것 같아요. 이 비댄스는 정말 노지에서 키우면 짱인 아이인데, 제가 또꽃 욕심 때문에 또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키우다가 비리비리하면 또 햇빛 부족하면 또 동생 네모 정원으로 갔다가 심어주든지. 일단 3,000원에 값어치는 하니까 그래서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요거 시클라멘도 또 얘가 은근히 또 순한 것 같으면서도 또한 번에 또 내려앉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요거는 입장이 작은 시클라멘이에요. 요거는 물을 말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얘들이 다. 그래서 야생화들은 다육이 키우듯이 물을 너무 안 주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시클라멘은 어디에 심을까요? 또 우리 비댄스가 우리 밖에서 커야 되는데 제가 또 집에 데리고 와서 좀 미안합니다. 그래도 꽃 보고 싶은 꽃맘의 마음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얘를 먼저, 요 꽃이 꺾어졌는지 꽃 상태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물도 안 주고, 이게 날씨가 요 근래 추웠잖아요. 그래서 물도 안 주고 해서 얘들이 힘이 없더라고요. 꼭, 뭐, 숟갈 이파리처럼 생겼어요. 얘는 옆에 한번 꽂아놔 보든지 해야 되겠어요. 이 꽃을 떼고. 한글 삽목할 때는 꽃 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냥 기본이지요. 저도 기본을 몰랐던 때가 있었어요. 한번 속에 흙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이가 색감이 봄 색깔이잖아요. 노란색은 봄색인 것 같아요. 아, 자가 아네모네, 너 저쪽 좀 갔다 오자.
뿌리 보세요. 뿌리가 이렇게 꽉 차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어디를 꽉막 기름 막혀 있고 애들이 어디를 갈 바를 모르고 있던 참에 저랑 만났습니다. 어제 저녁에 물을 살짝 줘놨었어요. 위특만 조금 걷어내 버리고 그대로 심어줘야 되겠어요. 너무 박박 긁으면 애들 밑에 완전히 이 마사 엄청 섞인 배수층을 만들어 놨거든요, 제가. 그래서 위에 완전 상토들만 걷어내고 몸살하지 않게 상태 좀 보고요. 심어줄게요. 아쿠아쿠. 이게 뿌리들이 바깥쪽으로만 완전히 많이 감쌌네요. 속으로는 상토가 그대로 있어요. 소파기 형식으로 조금 파주고 심어줘야 되겠다. 제가 일전에 제라늄하고 심는다고 만들어놨던 그 흙으로 그냥 그대로 배수 위주. 이제 여름 대비잖아요. 항상 배수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배수 위주로 흙을 만들어서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여름 못 나면 안 되죠, 여름에. 밑에 배수층 완전히 많이 해놨습니다. 흙을 대충 털어줬어요. 너무 박박 털면 꽃피어 있는 애들 스트레스 받을까봐. 그나마 요 비댄스는 조금 이쁘다 싶은 분에 제가 심어줍니다. 그닥 예쁘지도 않지만. 메시지가 그냥 계속 메시지가. 산불 조심 메시지, 코로나 메시지. 제가 수소나를 그때 수소나하고 히아신스를 두개 5,000원에 가지고 왔잖아요. 얼마나 아직 꽃이 수소나 꽃이 아직도 이쁘게 피어 있답니다. 너무 오래 가네요. 바깥에 노지에는 금방 져버리잖아요. 수소나가 노지에 피면은 금방 져요. 땡땡한 햇빛 때문에, 쨍쨍 햇빛 때문에 저는 이렇게 그늘로 옮겨놨더니 이제 남양이라 점점 저희들은 해가 덜 들어오거든요. 지금부터 해가 저 머리 위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밤그늘이 돼버려요. 얘는 정말 로지형인데 제가 데리고 와서 고생시킵니다. 비댄스는 정말 추위에 너무너무 강하거든요. 22년 3월에 분갈이했다고. 그래가지고 저면으로 물에 담궈놓고 다른 작업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예쁘긴 하죠? 봄 색깔 노랑이에요. 그래도 이 아네모네는 조금 예쁜 분에 심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예뻐서 얘가 집에 그나마 조금 예뻐 보이는 화분 얘로 정해가지고 심어줄게요. 여기 화분이 제법 커요. 얘는 일반 그 작은 포트보다는 제법 커요. 얘는 속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른 봄꽃들은 막 보고 했었는데 너무 말라서 물을 줬더니 얘는 완전 진흙 같은데요. 흙 성분이. 와, 얘도 이 뿌리 좀 보세요. 이 뿌리가 어디 갈 길을 못 찾아가지고 밑에서
와, 완전 얘는 흙인데요. 진짜 얘는 흙을 좀더 섞어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 자란 환경이 보니까. 다른 애들은 보통 상토가 거의 90% 이상 되는데, 얘는, 거의 밭흙? 밭흙? 질척한 밭흙. 그러네요. 얘는 진짜 흙을 조금 더 섞어줘야 될것 같아요. 그대로는, 상토 성분을 좀 빼고, 밭흙이나 산흙을 많이 섞어서 심어야 될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완전 그러죠? 요새 말라가지고 물을 조금 줬었는데 이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어머나, 밑에 뿌리는 이렇게 엉켜 있고요. 이거 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고상하게 생긴 뿌리 아래쪽에 이렇게 진흙탕이었습니다. 속은 파봐야 알죠. 몰라요. 일전에 제가 산에 갔다가 파다 놓은 산흙을 한삽 이렇게 떴습니다. 아래쪽에는 마사랑 많이 섞인 애들 들어갔고요. 난석 마사 많이 들어갔고요. 여기는 산흙을 워낙 여기 애가 다른 애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기 맞춰주기 위해서 제가 산흙을 중간에 한컵 넣고 한삽 넣었어요. 제법 많이 넣었어요. 넣고 나서 제가 또 여기 산흙으로 한번 덮어주고요. 아이고. 얘가 이렇게 속이 이런 줄은 제가 미처 몰랐네요. 굉장히 풍성해 보이고 그래서 그랬더니 그러지도 않네요. 막 하엽이 많이 생긴 것 같고 하엽 좀 뜯어내고 하니까 너무 빈약한 느낌. 그래요. 여기 속에 막 애기들이 꽃대들이 파니까 꽃대들이 이게 막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 보이죠? 예, 꽃대. 어머야, 네 속이 그런 줄 내가 몰랐잖아. 얘가 꼭 저거 양귀비, 개양귀비 그런 종류 같이 생겼어요. 걔들도 척박한 땅에서 참잘 크는 애인데 얘도 잘 컸으면 좋겠어요. 꽃대가 여기 올라오는 거 보이죠? 이거 꽃대 속에 막 숨어 있어요. 됐어요. 이제 시클라멘도 집에 있는 분으로 그냥 맞춰줍니다. 얘는 상토투성일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상토. 예상대로 상토가 가득 찼습니다. 위에 상토만 살짝 걷어내고, 얘들은 포트채로 그냥 밑에 물 받침해서, 물 좀씩, 물 바짝 마르면 또물 담아주고, 이렇게 하면 얘들이 굉장히 싱싱하고 잘 자라거든요. 물 관리하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더라고요. 아이고, 꽉 찼어요, 뿌리가. 이제 날씨 좋아져가지고 바깥으로 거리대 하나 남은 거 나가야 되는데 지금 얘들이 먼저 급하다고 얘들을 먼저 해주고 또 거리대로 내보내야 되겠어요. 뿌리가 굉장히 튼실해요, 얘는. 적당히 털어주고요. 손이 좀 작다 싶은데 그냥 여기다 앉혀 주겠습니다.
얘들은 꽃이 굉장히 많이 피죠. 꽃이 이쁘고 오래 가고 많이 피고. 씨 맺히면 씨를 심어서 또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씨 심어가지고 제가 키워보고 그러진 않았는데, 꽃이 피고 나면 씨가 땡글땡글하니 꼭 맺히더라고요. 올해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너무 크게 저면할 때 흙이 떠오르지 않게 마사를 조금 깔아주니까 떠오르지 않고 좋더라고요. 상토 성분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물줄 때. 아유, 고와요, 고와. 곱죠? 이 사랑초는 두 개를 같이 여기 이 풀분에다가, 사랑초가 제일 해를 많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혹시 매달아 두고 아니면 밖에 나가더라도 이 가벼운 풀분에다가 심어줄게요. 이 사랑초 키우는 것도 정성이에요, 정성. 또 알뿌리를 뽑아가지고 또 보관을 했다가 다시 때에 맞춰 심어주고, 이꽃 키우는 게 진짜, 저는 그냥 대충 키우는 거, 정성스럽게 키우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다 싶어요. 무림의 고수님들이 아주 많으시죠. 배워가면서 저도 키우고 있습니다. 뿌리가 많이 찼어요. 특별히 알뿌리가 보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얘가 잔뿌리만 있네요. 뭐 헛뿌리 같은 그런 뿌리만 있어요. 이 정도 틀고 심어줘야 되겠어요. 그대로 뿌리네요, 뿌리. 이 사랑초는 꽃을 계속 피워주니까 키워볼 만한 아이 같아요. 그 노란 사랑초, 그걸 제가 키워보고 싶은데, 여기, 우리 동네, 좋은 동네라, 그 사랑초가 없어요. 노란색이 화사하니 이쁘잖아요. 베란다에서 사철 그 피는 사랑초도 있던데,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하지 못합니다. 워낙 잡다하니 많이 키우고 있어가지고. 이 꼬리가, 뿌리가 이렇게 보이네요. 이렇게 약간 길쭉한 알뿌리 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뭐라고 해야 되나? 남뿌리 비슷하게 생겼네. 이렇게 두 개를 심어서 놓으면 아마 한여름 지나면 일반 우리 사랑초처럼 많이 번질 것 같아요. 많이 번식할 것 같아요. 분갈이를 얼마나 많이 했던지, 제가 흙을 제가 한 포대 만들었는데 한 포대가 다 쓰여지고 지금 다시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만들어서 흙을 만들어서 쓰니까 조금 그래도 마음이 조금 편하더라고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산흙 파다가 산토 섞고.
애들한테 집밥 먹이는 느낌? 뭐 그런 걸까요? 그래, 하여튼. 다육이도 그냥 흙이 떨어지면 대충 만들어서 쓰긴 하는데요. 그래도 다육이 흙은 그냥 뭐 용토로 만들어 놓은 거 그런 거 쓰고 있거든요. 아이고, 두개 심어 놓으니까 좀 풍성하죠? 꽃대들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아랫잎장을 좀 떼버리고, 힘없는 아랫잎장을 좀 떼버려야 되겠어요. 이렇게 몇개봄거또 분갈이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봄에는 이런 거 해도 괜찮아요. 막 계속 하지 않잖아요. 봄에 철철이 뭐, 봄에는 이런 거 하고, 또 여름에는 여름대로 또 하고, 그 때마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살아야죠. 참지 마세요. 신랑이 꽃 고르고 있는데 빨리 가자고 배고파 죽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4개 골라왔습니다. 4개 많이 많이 참았죠. 4개면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꽃 같은 하루하루 되세요.